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모의 재산이 아니라 학생의 꿈과 노력이 미래를 결정하는 세상을 꿈꾸는 나티브의 수학선생님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전쟁터에 부상병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약은 부족해요. 약이 부족하니까 환자들은 줄지어서 오는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때 의료진들이 가짜약을 주기 시작합니다. 실제 그 병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약들 또는 가짜 진통제를 환자들에게 투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짜 약들이 실질적 효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위약 효과라고도 하죠. 이 말은 이겁니다. 믿음이 우리의 몸 자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 신체 상태조차를 상태를 바꿀 수도 있다.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입니다. 자, 여기 신문 기사 하나가 보이시나요? 1944년 9월 1일에 미국의 일리노이주 마툰이라는 곳에서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커니 부인이라는 한 주부가 침실 창문을 열었더니 냄새가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몸에 마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동생을 부르고 남편을 급히 부릅니다. 근데 남편이 오는데 수상한 사람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 낯선 사람이 가스를 살포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신문이 이 기사를 내보내고 나서 여기저기서 괴한이 가스를 살포한다는 제보가 이어집니다. 사건이 점점 더 커집니다. 사건이 점점 더 커지면서 전국에 있는 신문 기자들이 오고 또 심지어는 FBI까지 출동합니다. 그때 FBI 수사관들이 이상한 점을 찾아냅니다. 분명히 낯선 사람들이 출몰했다면 개가 짖어야 되는데 단 한 마리의 개도 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뒤 사건이 발생한 지 11일 후에 경찰 책임자가 이 사건은 망상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문 기자들도 떠나고 FBI도 떠나고 다시 마을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놀란 건 뭐냐면 그렇게 일상으로 돌아갔는데도 몇몇 사람들은 그것이 정부의 음모라고 믿고 살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이 과자 보이시나요? 몇 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허니버터 열풍의 주인공입니다. 이 과자 하나 먹겠다고 난리가 났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같이 무딘 사람도 이게 도대체 뭐지 궁금하더라고요. 먹어보고 나서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연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술렁일 만한 그런 과자였느냐? 허니버터 집의 열풍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과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것을 군집 효과라고 해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허니버터 집처럼 지나갔을 때 뭐 큰 사회적 지장이나 피해 없이 넘어가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라든지 잘못된 유튜버들의 정보로 인해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인간은 오감이 있습니다.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10명 중 9명은 시각이라고 할 거예요. 사람이 얻는 정보 중에 90%는 바로 이 시각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맹세했고 제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어리고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합니다. 1994년도에 가요제에 나가서 예선 탈락을 하죠. 그러다가 2010년도에 음반을 냅니다. 백성준과 난장이. 근데 이게 당시에 성인 가요로 분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댄스를 배워서 다시 백설공주와 난장이 카이제란 이름으로 다시 발매를 합니다. 놀랍게도 얘가 차트, 여기 보이시죠? 차트에 16위까지 올라갑니다. 뭔지 몰라요. 보다 보니까 이게 있어요. 저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믿습니다. 저기 다이어리 보이시나요? 뭐 저만 보면은 근성, 다이어리 이런 말밖에 할 말이 없냐고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제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그건데. 처음에 바른 생활 노트로 시작했던 다이어리를 말도 안 되는 나이스 티처 배용준 출판사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출판사에 제휴를 문의합니다. 출판을 제의했을 때 다 까요. 다 까요. 그러다 이걸 몇 년 해요. 막 이것만 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하다가 어느 날 생각나. 그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출판사에 연락이 오게 되고 이렇게 출판이 되게 되고 나아가서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합니다.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도 나팁의 나이스 티처 배용준. 이 닉네임을 처음 사용했을 때 학생들이 비웃었죠. 주변 선생님들도 비웃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이렇게 불렀어요. 나도 티나게 배 나왔다. 나이스 티처 배영만. 나이스 티처 벨집. 나이스 티처 배삼룡. 배씨 연예인들은 다 갖다 붙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훌륭하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는 젊은 배용준 씨를 닮고 싶었는데, 이 좀 연세도 있으시고 주로 개그맨이신 분들을 대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냥 합니다. 심지어는 어느 날 궁금하잖아. 나티베를 검색했는데 나티베가 네이버 지식인에 검색하고 있는 거야. 실제 이겁니다. 영어인데 이분이 영어를 잘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네이티브 아시죠? 네이티브, NATIV, 네이티브를 저는 나티베로 읽어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친 듯이 그런 일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나티베, 나티베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네이버에 나티베가 뜨는 거야. 학원님에서 뜨는 거야. 너무 신기하잖아. 제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이거 해달라고 해서 해주진 않더라고요. 시도했는데 네가 뭔데? 그러죠. 또 어느 날 돼 있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도 나티베가 있는 거야. 다음에도, 다음 사이트에도. 그리고 다음 사이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위노스터디라고 제가 처음에 데뷔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지금 그 회사는 이제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거 못 바꿔요. 다음에다 문의를 했더니 네가 나티베인지 어떻게 아냐? 네가 나티베인 걸 증명하래요. 아니 나티베가 내가 어느 날 나이스 배용준이라고 하자 해서 했던 건데 어떻게 증명해요? 주민등록 등본이 있어요. 호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못 바꾸고 사진도 요따위 사진이 계속 박제되어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금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합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저는 콜럼버스가 대단한 사람인지 좀 미워. 왜 미냐면 콜럼버스 달걀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렇죠?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우라고 했더니 달걀이 사람들이 달걀이 안 서 하니까는 밑을 좀 깎아서 세우면 이렇게 하면 세울 수 있습니다. 했던 콜럼버스의 유명한 달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날달걀이요? 섭니다. 이거 보세요. 아무런 장치 안 했습니다. 섭니다. 진짜 섭니다. 써요. 자, 다음 사진 보세요. 여러분 식탁 위에서도 씁니다. 식탁 위에서 섰죠? 이거 제가 직접 세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수 있어요. 또 여기는 스카이뷰 스튜디오입니다. 거기서도 제가 세워봤어요. 다른 달걀입니다. 섭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달걀 세우기 이벤트를 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어요. 달걀이 씁니다. 왜? 제 손으로 직접 해봤고 제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좋은 것을 보면 좋은 믿음이 생깁니다. 좋은 믿음이 생기면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동료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동료입니다. 오늘도 근성.